트래블 투 퓨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, 오늘은. 화면, 윈도우 캡처.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, 여기를요. 점 캡처 포인터 숨기지 말고 이렇게 가면 돼요. 이거를 좀 여기까지 좀 내리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오픈. 이게 오픈을 어떻게 만들냐면, 이제 이거 스텝을 되게 오랜만에 만드는 거라서, 제가 최근에 가장 마지막에 만들었던 게, 그 여름에 월광 만들었거든요? 여름에 월광을 만들었었고, 한번 트래블 투 퓨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난이도를 얼마나 만들지는 모르겠어요. 이거를 이렇게 열면요. 이렇게 열려요. 이렇게. 그래서 툴 노트 사운드 빼고 이거 딜레이를 어떻게 맞춰야 되나 솔직히 모르겠다. 보기는 이렇게 줄이고 한번 들어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. 이런 노래고요.
한번 쭉 가보도록 할게요. 여기까지. 더 늘려야 되나? 그래, 여기까지. 그러면 어디부터 들어가야 될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. 내가 생각해볼 수 있는 컨셉이 있거든요. 하나, 둘, 셋, 넷. 아, 딜레이 없애자. 일단 처음엔 평범하게 가야 되겠죠. 그다음에 두 배로 벌려. 두 배로 벌려서 아, 어쩐지 스플리트가 한 비트에. 그러면 아, 지울 수 있구나, 이렇게. 이렇게 지우면 되지.
셋, 넷. 한 다음에 여기부터. 장기 대회요? 묻지 마요. 둘, 셋, 넷. 아니다. 지우고 처음에 비트를 이어 160에서 그 4로 낮추면 4로 나누면 40. 펌프 실제로 하는 거내 유튜브 봐요. 한 뭐냐 17에서 18대까지는 좀 어느 정도 해요. 아, 요즘은 그 치트키 없어졌어요. 요즘은 그 커맨드 거는 시스템이 바뀌어 그 2010년대부터인가 바뀌어 버렸어요. 아예 그 아래 화살표로 그 좌우로 세번 해서 총 여섯 번 누르면 따다다다닥 누르면 거기서 이제 그 커맨드 선택하는 걸로 들어가요. 바뀌었어요. 아예 풀모드 거는 것, 그, 아예 그게 그, 들어가는 게 계단 한번 타는 거 있고. 바뀌었어요. 그, 왜냐면 이게 커맨드를 쓰는 사람들이 쓰는 것만 써가지고, 그래서 바뀌었어요. 2010년부터. 그리고 2010년부터 그 커맨드가 굉장히 그 복잡, 그, 다양해진 게, 그, 배속이 그전까지는 자연수만 있었잖아요. 근데 2010년 버전부터는 0.5배속 모드가 있어요. 그래서 1배속, 1.5배속, 2배속, 2.5배속, 3배속, 3.5배속 뭐 이런 식으로 계속 6배속까지가 나왔고 그 그리고 뭐냐 그 2017년 버전인가? 맞을 거예요. 2017년에 나온 버전부터는 아예 그 기존의 그런 그 소수점 배속 시스템도 있을 뿐더러 아예 그 배속을요 그 노래 비트 있죠 그 AV라고 해가지고 화살표 속도를 비트 숫자로 맞춘 게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 노래가 160 BPM이 160이거든요. 160을 원래 4배속을 가면 AV 그 에로 벨로시티가 640이 돼요. 거기서 그 640보다 조금 더 낮게, 조금 더 높게, 세밀하게 숫자로 맞출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AV를 620을 맞추고 해요. 그 화살표가 중간부터 사라진 건 V, 그리고 중간부터 나오는 거는 AP, 그리고 아예 안 나오는 거는 NS가 있어요. 자, 여기부터 스플릿 히어. NS는 외워야죠. NS, 논스텝. 화살표가 화면에서 안 보이는 거. 그거는 외워야 되고요. 그리고 M이라고 있어요. 미러라고 해가지고 뒤돌아보고 하는 거예요. 뒤돌아보고 하는 모드예요. 원칙적으로는. 근데 그 미러를 보고 그냥 뒤집혀진 스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그 미러도 원칙적으로는 뒤돌아서 외워서 하는 거야. 근데 미러는 보통 그 퍼포먼스용이에요. 미러는 보통 퍼포먼스용. 그리고
그래서 80. 보세요. 이게 여기서 올라간 속도가 바뀐다. 조금씩 올라가요.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씩 그러면 비트 좀 보고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둘 둘 참고로 지금 나는 이 난이도 만들어 놓으면 난이도가 얼마나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. 참고로 나는 쉽게 안 만들어요. 나는 쉽게 안 만들어. 한 제일 어렵게 만들어 본게 21까지 만들어 본 적 있어요. 난이도를. 참고로 지금 펌프에는 난이도가 28까지가 있어요.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온 그 선수 있거든요. 스텝 제작자인데 그 사람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28을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에요. 그리고 여기서 이걸 좀 봐야 돼요. 이 모드로 안 하면 안 돼. 여기서 다시 스플릿을 나눠야 돼. 스플릿 나누고 8로 바꿔.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. 이렇게. 아니야. 이렇게 가지 말고 내년이 20주년 돼요. 그래서 내년에 20주년을 기념해서 새 버전이 나오는데 내일 금요일부터 서울의 한 오락실에서 필드 테스트를 해요. 정식 버전 출시되기 전에 국가별로 지금 필드 테스트를 돌아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몇 주 전에 그 올랜도에서 뭐 박람회가 있었나봐요. 거기서 이미 테스트를 했어요. 한국은 이번 주말에요. 내가 자주 가는 데서 하고요.
자, 그 다음에 여기서 스플릿을 다시 나누고 이제 정상적인 BPM으로 이렇게 경력이요? 경력은 내가 처음 봤던 게 2000년대 봤으니까 이제 경력 19년 됐죠? 그러면 아, 여기서부터 그걸로 가야 되겠다. 비트를 좀 들어보고 결정할게요. 비트를 어떤 비트로 갈지. 고인물이지. 이거를 비트를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춤이라고? 이게요? 계속 새로운 버전이 나오죠. 왜냐면 그 K-pop 노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간 라이센스가 있어요. 라이센스 기간이 만료되면서 노래들을 없애 삭제를 시켜야 되거든요. 그래서 새로운 버전이 나와야 돼요. 그러니까 그 초창기 엄청나게 인기 있었던 뭐 컴백 또 다른 짓이 막 이런 정도의 K-pop들은 지금까지 계속 살아남아 있는데 한 이제 한 10년 전쯤부터 나왔던 케이팝 곡들은 한 보통 한두 버전 정도씩만 수록이 되고 그 다음에 라이선스가 만료돼가지고 삭제가 돼요.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. 뭐 그렇단 얘기고요. 잠깐만.
참고로 지금 약간 그 3분의 1박자 스텝을 넣고 있어요. 보통 그 4분의 1박자, 8분의 1박자 그렇게 지금 비트를 넣고 있는데, 이 노래는 약간 좀 그럴 수, 이렇게 넣어도 될것 같아서. 그래서 한번 오케이 노트 사운드 이렇게 듣고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여기까지 듣고 아이고야.
이렇게 해봐야지. 이렇게 가면 되나? 이렇게.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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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다다다 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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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掉掉掉！掉掉掉！
둘, 셋, 넷. 이렇게 이렇게 하 이렇게 다다다다 여기서 스플릿. 자, 여기서
좀 들어볼게요, 노트 사운드로. 가면 그럼 이렇게 가는데.
박자만 만져볼게요. 안 맞네. 다시. 뭘로 조립했어요? CPU하고 메인보드 칩셋 어떻게 돼요? 2600X? 그럼 뭐, 그 정도면. 그쵸. 기본 4.0 터지면 메인보드 칩셋이 좀센 거예요? 왜냐면 메인보드 칩셋이 세야지 사실 기본이 좀잘 터지잖아. 그러니까 오버클럭 안 걸고. 비450? 그 정도면 기본 그 정도 터진다 그래요. 물론 X470이면 더 좋겠지만. 근데 그 뭐냐, 그 그거 있잖아요. 엑스470에서 기본적으로 그 터지는 만큼이 비450은 그 거기까진 가려면 오버클럭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. 트리니티? 그러겠지. 그것만 설치를 했겠어요.
띠우 띠띠띠. 여기서 스플릿 하고 여기서 다시 여기서 스플릿. 트리니티 주변으로 바람을 보내야 돼요. 잠깐만, 여기까지 한번 좀 들어볼게요. 이게 아니구나.
따다다다다.